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한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좌파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산주의 개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이 지금 당하고 겪고 있는 이 상황은 한국 국민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이 거짓말과 속이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아픔을 직접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과 행동으로 마귀에게 반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모두 올려드리며 크신 영광의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WCC, WEA, NCCK에 가입한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마귀의 복음을 전하는 신사도 운동을 그만하십시오. 기복신앙도 버리십시오. 평신도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도 개개인은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분별하여 바른 길을 택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죽은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타는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거기서 끌어내어 저 높은 영광의 천국으로 올려줄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믿음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는 두 마음을 버리고 그 위에 믿음 싸움을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부디 자신의 달려오는 불 같은 시험을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과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예. 참 아름다우고 멋있는 말이네요. 예. 공산주의, 좌파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거는 예,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 그 얘기네요. 예, 기독교인은 목사이며 신도들은 좌파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여기서 있는 말을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광화문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을 저는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